내일 시장은 어떨지 또 1월의 전반적인 전략도 한번 세어봐야 되겠습니다. 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새해 첫 거래일 뭐 네. 마지막에 상승 탄력이 쫙 나왔습니다. 이러면서 네. 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뭐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, 이사님? 내일 시장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여전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탄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 그 1월달 전망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일단은 그 어찌 보면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종목들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저는 언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구간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12월달 네.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지 않습니까? 그 흐름이 이제 1월 첫날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근데 그 지금 흐름이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한 7거래 정도 상승이 나왔었다가 그 위에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제가 예전에도 10월 달에 11월 달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1950년 이후에 11월 달에 다 상승했다는 이유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미국 증시도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11월 달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통계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동안에 12월 달과 그리고 해가 넘어온 1월 달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1월 달, 적어도 12월 달이 안 좋게 되면 1월 달이 괜찮았고요. 12월 달이 괜찮으면 1월 달이 그렇게 괜찮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이 뭐 당분간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월말까지 봤을 때는 좀 2021년도 1월 달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네.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종목 쪽들을 좀 압축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현금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상승 탄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좋은데 뭐 1월의 상승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네. 그렇게 보고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연초 되니까 또 반도체랑 바이오 네. 쪽이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뭐 첫째 날이지만 많이 올랐습니다. 제가 계속 틀리길 바라야죠.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? 반도체도 지금 뭐 너무 좋고 네네. 바이오도 지금 다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상황인데 어느 쪽 보세요? 뭐 반도체 바이오가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. 제일 그렇죠? 높은 것 네. 같고 그리고 바이오도 최근에 이게 많이 나왔고 반도체는 뭐 직업들은 이해를 들으시겠지만은 네. 그래도 바이오가 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제 CXL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 이쪽으로 좀 많이 말씀하게 되면 그렇죠. 하시는데 그 속에서 이제 다음 탓으로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내 낸드 플래시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일단은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. 이렇게 좀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온 디바이스 AI 가우스인가요? 탑재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했는데 중요한 건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었던 칩도 들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대용량이었던 데이터를 연산하고
또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용량 낸드였던 중요성도 상당히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력 관리. 이 대규모 연산을 진행하다 보면은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온 디바이스 A가 올해로 넘어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저장 장치 그리고 이제 전력 관리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장치 관련해가지고 고용량 낸드 수요 증가 여기에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낸드 관련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가 여기 발맞춰가지고 업계 최초로 321단 1TB 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를 네. 공개를 했고 이것도 이제 상용화가 좀 진행이 될 건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관련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하이닉스도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말씀했기 때문에 소부장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네.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테크행, 마이크로 2나노 이쪽은 이제 낸드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. 네페스 같은 경우는 전력관리, PMIC 관련돼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 네네. 그쪽을, 낸드 쪽을 봐야 된다라는 네네.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, 이제 네. 2024년에 두 번째 날 개장할 때는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? 네, 조금 생소한 종목입니다. 신규 상장인데 캡스톤 파트너스.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예. 종목입니다. 요건 이제 그 VC 쪽이죠. 예, 벤처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업이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 그렇죠. 거래량이 상당히 특징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그 한국어 기반 AI 플랫폼 리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리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챗GPT 한국어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구글 네. 플레이 스토어에 보니까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 4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. 뭐 기사를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기간이 23에서 25일까지는 1위였는데 지금은 4위까지 내려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상위 계속 랭크가 돼 있고 중요한 건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 돌파를 했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도 155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챗GPT 그러니까 음성 그 소위 말하는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 그 입력을 시키면은 거기 만약 이미지가 도출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여기 상당히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기업에 그 시리즈 A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력 때문에 상가에 좀 진입이 됐고요. 그리고 이 외에도 당근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고필자 같은 기업들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초기 투자를 많이도 진행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비상장 AI 기업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. 예를 들게 되면은 디벡스라든지 프렌들리 AI 이런 쪽 기업도 많이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장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이 캡스톤 파트너스의 어떤 기업 가치도 상당히 많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율에서 오늘은 시가 공략 종목으로 캡스톤 파트너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일단은 한 15% 정도 잡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6,400원 정도 일단 잡았고요. 그리고 손절 같은 게 5,3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제 예상이 맞다라면은 갭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침 쪽 9시 반 전후에서 한번 접근해보시면 만약에 제 예상대로 갭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9시 반 전후에서 한번 아래 꼬리를 공략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캡스톤 파트너스 VC 쪽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이제 연말에 네. 한번 시세가 분출됐는데 그 흐름이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장을 정리해보고 또 내일장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네.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